믿고 보는 설샘의 솔루션 타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와.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바람도 없고.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봄이죠, 봄. 촬영 안 하고 그냥 놀러 가고 싶은데? 놀다 가세요. 아, 저기 보이네. 네, 우리 저 친구가 진상이에요. 좀 볼까? 진상 인사해야지. 아이고. 사람 엄청 좋아하네요? 네, 사람은 엄청 좋아해요. 이름이 근데 진상이야. 네. 너 왜 이름 진상이야? 어릴 때부터 어? 너무 별나가지고. 아, 네. 어릴 때부터 별나서 네. 이름이 진상이에요? 네. 근데 엄청 순해요. 엄청 착하고 차분한데 애가? 흥분도, 네. 뭐 해달라, 뭐 해줄까? 계속 만져줘. 이게 지금 계속 만져달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 어이구. 너무 오픈한데, 진상. 얘 털 반짝반짝거리는 거 봐. 너무 이쁜데요? 더 해줘. 더 해달라고. 완전 우리 세상인데? 큰 세상인데? 어? 진상이는 울산 대왕암 공원을 앞마당 삼아 산책을 했는데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개의 모습이었죠. 저는 진상이가 조금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상이를 데려갈 때는 저랑 똑같이 산책하면서 바람도 맞고 흙냄새도 맞고 비 올 때는 비도 맞고 그냥 오면은 그냥 자연 바람에 말리고 그래서 진상이가 조금 건강한 것 같아요. 훨씬 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코스는 진짜 우리 반려견들과 산책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코스 같아요. 맞아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죠. 이거 어디서 느껴보겠어요. 물도 좋아하는구나. 리트리버에 그게 있구나 너네 진짜. 아, 물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물이 하루 종일 있을래. 아, 이게 이 유전자의 힘이.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진상이. 하지만 녀석의 문제 행동 때문에 보호자는 점점 산책을 꺼리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보이는 거. 진상이가 묶여 있을 때랑 풀려져 있을 때랑 표정이 완전히 다른 강아지예요. 다른 개예요, 그냥. 약간 묶여있을 땐 얘가 약간 우울해 보여요. 근데 풀려져 있으면 너무 애가 막 몸도 다 이완되고 막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얘는 지금 묶여져 있을 때랑 풀려져 있을 때랑 자기 감정 상태가 완전히 180도 바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웃고 있었는데 여기 딱 묶여져 있는 순간 표정이 눈이 우울한 표정이 딱 생겼어요. 묶여있지 않을 때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진상이. 묶여있을 때는 웃음기 뚝. 정말 우울해 보이죠? 특히 카페 안에 있을 때는 문제 행동이 더 심각했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여럿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들이랑 소통을 하려면 강아지들의 언어를 잘 봐야 돼요. 헥헥거리는 강아지가 위험한 강아지일까요? 입 꾹 다물고 있는 강아지가 위험한 강아지일까요? 입 꾹 다물고? 네. 보통 헥헥거리다가 입 꾹 다무는 순간부터 긴장도가 확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혀를 내름거려요. 혀를 내름거린다라는 거는 약간 미약한 스트레스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 나와요, 진상이. 보시면 혀를 내름거리죠? 맞네요. 네, 혀를 내름거리다가 딱 주시하고 있죠? 그리고 입을 꾹 다물죠. 네. 이런 게 이제 긴장도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괜찮은 줄 알고 반려견과 함께 진상이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손님들. 알고 보니 괜찮은 게 아니었네요. 이 푸들 친구가 진상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얘 뭐 했어요? 그 막
영역 포지션 밝힐질 않는데. 네, 발뒤꿈치 막 탁탁 차죠. 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것도 절대로 친근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 진상 입장에서는 나 가만히 있는데, 진상이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나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와서 시비 건다. 뒷다리 딱딱 차면서 에. 네 뭔데? 어? 진상 입장에서는 그런 걸 봤을 때 네 화가 난 거죠. 지금 그리고 딱 보시면 선을 그어봐야 돼요. 진상이가 강아지가 지금 딱 처음에 볼 때부터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심한 아이들은 멀리서 강아지가 보여도 바로 시작해요, 대부분. 근데 진상이는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왔을 때 긴장은 계속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계속 다가올 것 같으니까. 긴장은 계속하는데 딱 이 선. 어느 정도의 선을 다가오면 그때 표현해요. 목줄 활동 범위 내로 자기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을 침범하면 공격성을 보이는 진상. 이건 사람이랑 똑같은 게 우리도 그래요. 되게 넓은 지금 지하철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좌석도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뭐 내가 서 있는데 그래도 서 있는 공간에는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 안 와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와서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좀 불편하게. 불편하죠. 진상이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야, 여기까지 내 공간이고 여기 오지 마. 근데 항상 묶여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딱 한정적이죠. 그러면 내 영역을 더 지켜야 돼요. 그리고 더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싫으면 도망을 갈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진상이니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진상이가 등치도 크고 먼저 공격성을 보이니까 우리가 진상이가 나쁜 아이로 보이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사람의 말로 대화를 했으면 사람들은 야 근데 네가 왜 먼저 가서 시비를 거냐?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푸들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저는 항상 이제 강아지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 진상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긴 내 집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대형견이 영역을 침범할 때는 무반응. 진상이는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소형견에게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다고 얕보기라도 하는 건지. 설쌤, 왜 이런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조그만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와서 앞에서 먼저 시비 건 경우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자기 뒤에 보호자가 항상 있었어요. 맞아요. 조그만 아이들은 자기 뒤에 보호자가 있으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엄마 뺑 믿고. 엄마 아빠 뺑 믿고. 혼자 두면 못해요. 혼자 두면 못하는데 뒤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얘보다 크거든요. 동물한테는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크기가 얘네들끼리 내가 쟤를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를 결정하는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쟤보다 크고 그리고 내 뒤에 엄마 아빠 있고 그리고 얘네들 다 알아요. 쟤 못 움직여. 그러면 이 앞에 와서 조그만 애들이 아까 그 푸들 친구처럼 너 뭔데? 약 올리고 그런 경험들이 이 안에서 다 쌓였을 거예요. 소형견들은 너무 안 좋은 경험들이 지금 진상이 입장에서는 많이 생긴 거죠. 자기 영역 와서 약 올리니까 네, 조그만 애들이. 네. 위험한 것 같아요. 좀 선뜻 들어가지 않게 되네요. 저런 애들의 물림에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무섭죠. 큰 개가 달려도 무섭죠. 그동안 진상이는 무서운 개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매일 원치 않는 손님의 집 방문을 참아보려 애썼지만 코앞에서 불편하게 군이 폭발할 수밖에. 그런 진상이의 마음을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조용히 해! 야, 진상아, 너 정말 억울했겠구나. 진상이는 작은 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은 탓에 소형견에게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예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개를 딱 돌리죠. 아까 그 푸들 친구랑 다르죠. 푸들 친구는 딱 쳐다보면서 뒷발 빵빵 차죠. 네. 근데 얘는 나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너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이랑 친해지려면 먼저 되게 나는 싸우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먼저 보여야 되거든요. 얘는 그 표현을 싹 보이고 있어요. 그랬는데 진상이는 그동안에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못 믿겠어. 스트레스. 난 네가 그래도 못 믿겠어. 우선 저리 꺼져. 확확 했어요. 진상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랬죠. 안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나. 너 왜 그래? 나 안 싸울 거라니까. 근데 진상이는 아직까지도 불안해요. 꼬리 흔들리는 폭을 보세요. 넓지 않고. 네, 경계해. 그래, 너가 먼저 내 냄새 맡아봐. 네가 먼저 내 냄새 맡아봐. 나 그런 애 아니야. 뒤에 딱 내주죠. 네. 너가 먼저 우선은 마음을 열어봐. 그러니까 이제 진상이가 마음을 다 놨어요. 네. 그리고 얘도 이제 풀렸어요. 서로 소통이 된 거예요. 소통만 된다면 소형견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마당에 소형견과 목줄 풀린 진상이가 함께 있는데도 정말 아무렇지 않네요. 네, 진상이가 무조건 작은 개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요. 진상이가 절대로 다른 강아지랑 못 친해지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경험상 묶여있고 소통이 안 되고 누가 자꾸 다가와서 나한테 시비를 걸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자신도 친근한 표현이 불가능한 거죠. 나는 한 번 보고 친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 냄새도 맡고 확인해야지만 친해질 수 있는 성격을 가졌는데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동안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통을 못하게 해줬고 우리도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진상이는 좋을 때도 많았지만 가족이랑 같이 붙어있고 이쁨도 많이 받고 해서 좋을 때도 많았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관리,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진상이가 다른 소형견들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 이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죠. 저희 한번 같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공간도 좋고 사실 진상이가 소형견들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반응만 하지 않으면 얘도 너무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솔루션을 시작해 보시죠. 소형견과의 소통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환경 개선에 나선 설세. 여기 이 공간은 많이 안 쓰시죠? 예. 여기만 잘 막으면 우선은 공간은 제일 넓게 진상이가 좀 풀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 두 개가 보여요. 우선 오히려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진상이가 좋아할 수 있는데 강아지가 지나가면 오히려 흥분도가 높을 수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요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구멍 뚫린 시선을 좀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걱정되는 건 우리 일하시는 공간이랑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더 신경을 자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 요기를 조금 한번 보완을 해서 줄에 당겨지는 느낌이 애들한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없게 해주고 진상이가 풀려 있으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요기를 한번 좀 바꿔보죠. 네. 오늘 같이 도와주시러 오신 거죠? 제가 듣기로도 뭐 진상이랑 우리 뭐 말이나 다른 동물들도 계속 오히려 더 챙겨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거 만드는 게 은근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시죠. 새나기를 통해 지은 펜스만 수십 채. 펜스 설치 전문가가 다 된 설셉. 자, 다들 설셉 믿고 잘 따라오세요. 아니야, 이것도 위험해 사실.
예. 아니 이거는 선생님 요 다가 따가지고 딱 여기 맞추면 돼요. 아, 와 대박인데요? 거의 그렇게까지 되면? 세상에 설샘을 능가하는 진짜 전문가 등장. 장비를 사용해서 장애물을 거뜬하게 제거하는데요. 마치 샤르젠드 틈 사이로 정확하게 들어간 펜스. 지체 없이 다음 작업이 진행됩니다. 패스. 전동 드릴로 나사 바퀴도 척척. 한 채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 열띤 의논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준 집 중에 제일 완벽하겠는데? 그리고 이거 용접 장비죠? 네. 와. 아니, 여기 카페 맞나요? 없는 장비가 없는데요. 능수능란하게 용접까지 완료. 우리 뭔가 이런 강아지들 집 지어주면서 이렇게 편하게 한 적이 있었나,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설셈이 아니죠. 구멍 송송 뚫린 벽면 개선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뚫려 있는 것 같아도 애들 시선이 어느 정도만 차단돼도 흥분도가 확 내려가요. 그래서 카밍캡이라고 해서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된 아이들 얼굴에 쓰는 게 있어요. 그걸 쓰면 타견 반응 보이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산책할 때 타견 반응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살짝만 지금 보면 좀 뚫려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분명히 효과 있을 거예요. 메쉬 소재의 천으로 시야를 차단하면 반려견의 흥분도를 낮출 수 있답니다. 여기가 볕이 좀 좋은 곳이니까 또 털이 많은 친구잖아요. 그늘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진상이를 위한 공간이 점점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마침 진상이의 러브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구멍난 벽은 소형견이 지나가도 걱정 없는 담장으로 탈바꿈했고요. 털이 풍성한 녀석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그늘도 마련. 목줄 없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널찍한 공간입니다. 드디어 주인공 진상이 입장. 줄 한번 풀어줄게요, 이제. 짠. 자, 놀아. 어떠냐, 너 새로운 집이. 어? 마당보다는 좁지만 묶여있지 않아도 되니 진상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거라고요. 때마침 소형견들이 카페 앞을 지나갑니다. 오케이, 우선 여기서는 괜찮아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진상의 흥분도를 낮추기 위해 선택한 네, 공간 이동. 공들여 펜스를 짓고 이사를 한 효과가 나타날까요? 소형견이 보이면 바짝 긴장했던 진상이. 다행히 입을 꾹 닫거나 혀를 낼름거리는 스트레스 신호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주 좋아요. 네. 네. 좋네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면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 있던 자리에는 너무 보이고 계속 보였으니까 항상 나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 신경 안 쓰고 뒤로 빠지고 이 안의 공간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반응 자체가 우리가 딱 원하는 반응. 얘도 스트레스 덜 받을 거고 시야에서 안 보이게 되면 흥분도도 쫙 가라앉고 아주 좋아요. 아, 저쪽 자리에 있을 때도 훨씬 나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상이한테도 좋고 우리 보호자님들한테도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서 진상이가 지내는 게.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와서 한가할 때는 와서 진상이랑 놀아주고 밖에서 같이 좀 있어주고 그러다가 강아지 손님 오면은 가장 안전한 공간은 무조건 여기. 네. 첫 번째 솔루션, 환경 개선 대성공. 작은 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쌓이고 쌓여서 공격성을 보였던 진상이. 이왕이면 두루두루 잘 지내면 좋을 텐데요. 저희 오늘 도우미견 망고 한번 들어와 볼까요?
두 번째 솔루션, 소형견 인식 개선 교육 시작합니다. 네, 더 가까이 오지 마시고 우선 그 정도 있어 볼게요. 지금 계속 긴장했어요. 바로 꽂혀 있고 막 엉덩이도 실룩실룩 하면서 더 가까이 오면 나는 좀 화를 낼 거다라는 그런 시선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 네. 좀 지켜볼게요. 신상 옳지. 시선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있는 걸 연습 시켜줄 거예요. 망고를 쳐다보다가 스스로 시선을 돌리면 성공. 옳지. 망고 조금 더 가까이 한번 와볼까요? 조금만 더. 저 두 번째 핑크색 테이블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네, 좋아요. 네, 딱 그 정도 선까지 왔다 갔다 해볼게요. 망고가 다시 이동하자 진상이의 시선도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빠져 있죠? 기다려볼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나. 줄도 일부러 당기지 않을 거예요. 막 세게 잡아당기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긴장도가 높아져요. 옳지. 진상이 잘, 옳지. 진상이를 잘 보세요. 칭찬 타이밍이 언젠지. 망고가 움직이면 계속 쳐다봐요. 쳐다보죠. 쳐다보죠. 옳지. 옳지.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분명히 강아지를 쳐다보다가 스스로 빠져나오는 거. 우리 보호자님이 한번 줄 잡고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타이밍. 유심히 망고를 바라보는 진상이. 그리고 이내 보호자를 쳐다봅니다. 옳지. 네, 좋아요. 그 타이밍이에요. 딱 지금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망고. 옳지. 옳지. 이야, 우등생이 따로 없는데요. 단 한 번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교육을 받는 녀석. 옳지. 타이밍 아주 좋습니다. 옳지. 그렇지. 네, 망고 가만히 있어볼게요. 망고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고요. 이제 진상이 한번 움직여볼 거예요. 간식 주시면서. 진상이 한번 같이 움직이면서 해볼게요, 이제. 진상이의 탁월한 습득력, 난도를 좀 더 높여보기로 했습니다. 옳지. 저는 조금씩 가까이 한번 가볼 거예요. 조금씩 진상이와 망고의 거리를 좁히는 설셈. 네, 저쪽으로 줄 안 만나게. 자, 지금 흥분 보이죠? 기다려볼 거예요. 조금 불안해 보이는 녀석. 결국 흥분을 참지 못하고 망고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고 맙니다. 네, 방금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까운 상황에서도 아까 같이 자기 스스로 좋은 선택하게 기다려봐요. 옳지. 망고 몇 번만 더 왔다 갔다 해주세요. 지난 1년간 쌓여왔던 소형견에 대한 안 좋은 기억. 하루아침에 달라질 순 없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교육한다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덧 가까운 거리에서도 망고를 보고 반응하지 않는데요. 옳지. 네, 좋아요. 타이밍 지금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케이, 좋아, 좋아. 진상이도 지금 싸우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망고가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바닥 냄새 맡죠? 이게 얘네들끼리의 소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강아지들은 막 흥분하고 싸울 것 같으면 갑자기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망고한테는 관심도 없어. 시간을 들여 소통한 결과 망고와 함께 산책까지 가능하게 된 진상이. 녀석이 왜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은 볼 수 없었겠죠. 혹시 여러분의 반려견이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저도 또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몸소 느끼니까 더 경험적으로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진상이랑 더 이제 소통하면서 더 재미있게 더 살게요. 좀 신경을 못 썼어요. 이 개관 방법 보고 또 내가 많이 내가 또 실천을 해야지. 너무 감사합니다. 진상이도 재밌었지 너는? 네 오늘 진상이 오늘 신났어요. 졸려. 오늘 진짜 꿀잠 자겠다 진상이. 네. 제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요. 솔루션 그 후 진상이는 작은 개만 보면 짖고 달려드는 무서운 개라는 오해를 풀고 카페 마스코트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교육 중이라고요. 이야, 소형견이 바로 앞까지 왔는데도 짖지 않는데요. 노력하는 보호자와 진상이 최고네요. 앞으로 진상이 내가 소형견 금지 구역이 아닌 대환영 구역으로 바뀌길 새나기가 응원합니다.